중앙아프리카의 젖줄 콩고강. 콩고의 수도 킨샤샤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동북쪽으로 5시간. 적도 지방에 도착한 뒤 다시 숲속으로 몇 시간을 걸어 들어간 끝에 찾은 마을. 피그미족입니다. 유난히 작은 키. 성인 남자의 평균 키가 140cm 정도입니다. 키가 작다고, 생긴 게 볼품이 없다고, 세계에서 가장 놀림받는 인종입니다. 노래를 즐기는 낙천적인 사람들. 숲에서 태어나 나무뿌리나 열매를 채집하며 평생을 숲속에서 살아갑니다. 소녀들은 13살만 되면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평균 수명은 40살 정도. 노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나이는 30대 후반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아프리카 정글 속에 살아온 그들이지만 요즘 숲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Lors de la guerre, lorsque les fusils s'éclataient là-bas, nous tous. 평화롭던 정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유엔군의 협조를 얻어 헬기를 타고 정글 안으로 향했습니다. 위험 지역이라 유엔군 헬기도 두 대가 서로를 엄호해야만 다닐 수 있습니다.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적도의 이투리 숲.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원시의 자연, 정글 지대가 펼쳐집니다. 헬리콥터는 지금 아프리카의 열대우림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숲은 얼핏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곳곳에서 전쟁의 상처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숲 사이로 쑥대밭이 된 마을들이 나타납니다. 멀리서 연기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반군들에 의해 불타는 마을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들을 지나 취재진은 반군들이 쓸고 지나간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콩고 동부의 맘바사 지역. 무표정한 얼굴들. 피그미들은 낯선 외부인의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Ici on avait bien. Les pygmées étaient partis à Mangaina. 몇 달 전만 해도 70여 명에 이르던 이 마을의 인구는 4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마을 중간에 포탄이 떨어진 뒤 무장 반군들이 쳐들어와서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습니다. 마을 텔라라 쿠레 쿠폴이 쿠레 마스 투타엔다 아피 마토 가카세마 이 마을 텔라레 쿠아 쿠레 투타엔다 쿠레 케소. 맘바사 지역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움부루쿠 마을. 두 달 전 약탈을 당했는데도 마을이 말끔해 보입니다. 집들이 모두 불에 타버렸지만 나뭇잎으로 엮은 움집이라서 새로 짓는 데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피그미 주민들은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이 마을에 비극이 일어난 것은 지금처럼 초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마을로 들이닥친 반군 세력들은 주민들을 향해 마구잡이로 총을 쏘아댔습니다. 필사적으로 달아났던 남자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반군들의 손에 붙잡힌 것은 어린이와 여자들이었습니다. 하루 뒤 반군들은 절구통을 사용해 어린이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부녀자들은 모두 숲속으로 끌려갔습니다. 비금이 여인과 잠을 자면 몸에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미신 때문입니다. 역시 적도에 위치한 코만다 지역. 이곳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무장방군은 어머니 앞에서 어린 두 딸을 산 채로 삶아먹었습니다. 피그미족의 인육을 먹으면 보신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미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열대우림에서 바깥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난민촌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6달 전부터입니다. 오로지 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쟁을 피해온 난민들의 숫자가 이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피해온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질병과 굶주림입니다. 어린이들이 숲에서 풀을 뜯어오면 어머니는 죽을 끓입니다. Il n'y a rien à manger puisque nous avons été coupés par l'aide humanitaire depuis le mois de juin. En tout cas, il n'y a pas moyen vraiment. 숲속에서 잡은 벌레를 냄비에 끓여 먹기도 합니다. 피그미들은 난민촌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있습니다. 다른 난민들이 가까이 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줄로 늘어서서 잔뜩 겁에 질려 서 있는 얼굴들. 밤마다 천연스럽게 춤추고 노래하지만 오늘 하루도 두 사람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한 사람은 말라리아로, 또 한 사람은 굶어서 목숨이 사그러졌습니다. 광기 넘친 전쟁을 피해온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생존 본능조차도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